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풍수원 성당에 왔어요. 풍수원 성당은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지어진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라 합니다. 또한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입니다. 옛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저는 신자는 아니지만 성당이나 사찰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 자주 찾는 편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용인에 살던 40여 명 신자들이 피할 곳을 찾다 이곳 풍수원에 정착하게 되었다 합니다. 고난의 십자처가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돌에 새겨진 그림은 판화가 김철수 씨의 작품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묘지들이 있는데 신부님들의 묘지랍니다. 성당을 건축할 때 벽돌을 구웠던 가마터를 재현해 놓았네요. 유물 전시관도 있는데 요즘은 문을 닫았네요. 제가 천주교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성당인 것 같아요. 나오는 마을 골목은 언제나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